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입니다. 반려견이 구토를 하게 되면 또 자주 구토하게 되면 왜 그런지 어디 아픈 것이 아닌지 많이 놀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의 이런 구토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에게 구토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구토에는 다양한 원인과 종류, 대처법이 있습니다. 구토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한 원인은 소화기 질환의 문제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예로는 위염, 이물질을 섭취하였을 때, 음식물 알레르기, 위장염,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복시 구토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액을 토해내는 경우가 잦고 아침에 주로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내장질환 또는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이며 신장병 등 내장질환에서부터 당뇨병이나 내분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구토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초콜릿이나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중독 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기생충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각종 감염으로 인해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구토의 종류는 토사물의 색과 구토 내용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구토의 형태와 색깔은 갈색으로 사료를 토했을 경우입니다. 급하게 먹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갈색 사료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색의 위액 역류에 따른 구토 증상, 거품과 흰색인 투명토의 역류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 등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노란색 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복의 시간이 길어져 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피를 토하거나 분홍색 구토, 즉 입 안, 식도, 위장의 상처로 인한 소량의 출혈이 의심되는 구토 증상입니다. 이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토의 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구토의 형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물질 배출이 아닌 경우에 노란색이나 하얀 거품토를 했을 경우 위장이 비어있다는 신호로 사료를 부드럽게 해서 급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 간식 등을 토했을 경우에는 한 끼 정도 금식을 한 뒤 지켜보고 또 토를 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구토는 흔한 증상으로 만약 구토 후 식욕이 있거나 소화되지 않은 사료를 토했거나 이래만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집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토 후 식욕이 없고 구토에 피가 섞이거나 구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어린 강아지거나 노령견인 경우 한두 번의 구토로 심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